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9장 함께 가사 읽으신 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의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받을 은혜라. 좋은
할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서 11장 28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36절까지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휘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작정된 기한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은 먼 미래보다는 구약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인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언의 내용에 따른 대략적인 역사를 다루고 본문과 연관된 역사적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7장부터 시작된 환상과 예언은 반복되는 가운데 상징적 표현에서 점점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것은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마지막 부분인 10장에서 12장은 이제까지의 모든 상징적 표현을 사실적 표현으로 바꾸어 자세하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하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10장의 내용은 11장의 서론이 되고 12장은 그 결론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헬라 왕국을 치는 심히 부요한 바사의 넷째 왕은 크세르크세스, 즉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영화 300에 나와서 그리스를 공격하는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는 많은 돈으로 여러 나라, 한 40개국 정도의 나라에 용병을 사서 헬라 왕국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바사의 국군은 점점 쇠퇴하고 나중에 오히려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3절에서 나오는 그 한 능력 있는 왕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는 그 강력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 그가 강성할 때 오히려 나라는 나뉘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고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에 이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나옵니다.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는 20세에 왕위에 올라 33세에 죽을 때까지 마케도니아로부터 인도 북서부까지 이르는 방대한 땅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귀환하던 중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후계자를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게는 유력한 네 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12년간이나 전쟁을 벌여서 그 제국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결국 카산데르, 셀류쿠스, 프톨레마이오스, 리시마쿠스의 네 나라로 나뉩니다. 그중 리시마쿠스는 셀류쿠스 왕조에게 병합되고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쪽의 카산데르는 역사의 무대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직 남방왕으로 표현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방왕으로 표현된 셀류쿠스 왕조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11장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의 싸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셀류쿠스는 이스라엘의 북쪽인 수리아 지방을 다스렸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스라엘의 남쪽인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왕국이 싸우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래 싸움의 새우와 같은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알렉산더에게 정복된 이후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곧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125년 정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이 집필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게 한 주체는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대체로 관대하였는데 그들의 종교와 풍습을 존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왕을 사용하셔서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다시 셀류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셀류키드와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몹시 핍박했는데 특히 안티오쿠스 4세 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셀류키드의 왕조가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통일을 강조하느라 헬라 종교를 자신들의 종교로 삼고 그것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정목민인 유대인들에게도 그 종교를 강요했습니다. 가톨릭 성경의 마카베오상 1장 44절에서 50절에는 안티오쿠스가 칙서를 보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고장에서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할 것,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재단과 신전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 받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그리하여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등입니다. 또한 그들은 반항적인 유대인들을 가려내었는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먹지 않는 유대인들은 왕조에 반항하는 것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러한 박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새벽 예배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박해의 주역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는 뜻의 에피파네스라고 스스로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북방왕 셀류키드의 안티오쿠스 왕조가 이집트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면입니다. 이집트에 승리한 후 다시 한번 이집트를 침공했으나 두 번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이 돌아간 안티오쿠스는 이번엔 자기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배신하나 안 하나 살펴봅니다. 그리고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뿐만 아니라 속임수로 반항하는 유대인을 죽이기를 때가 차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본문 36절에 나오는 대로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신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에는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며 사람들을 속여 우상을 숭배하게 하며
스스로를 높여 신인 채 할 것입니다. 알렉산더도 그렇고 남방왕이나 북방왕 모두 스스로를 높여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45절의 말씀처럼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본문의 역사는 로마가 나타나기 전에 헬라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톨레미 왕조의 통치와 시리아의 셀류키드 왕조의 통치하에서 식민지로서 매우 암울한 시기를 약 200년 가까이 지내고 잠깐 독립하지만 그 후에 다시 로마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게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암울한 시기에 모든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끌려간 곳과 도망간 이방 땅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세운 것입니다. 이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개종자들, 이 개종자들은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전진기지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어의 보급입니다. 헬라어는 로마 시대 때까지 알렉산더가 정복한 모든 곳의 공용어로 쓰여 복음 전파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번성했던 지역과 헬라어가 공용이었던 지역이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어의 통일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어 성경을 정통성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심으로 이방에 복음을 전파할 때 정확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역을 전부 통일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안정을 가지고 또 법률 제도를 개선하고 또 도로의 발달로 교통이 발달하여서 전도가 용이해졌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로마법과 로마의 발달이 복음 전파에 유리한 작용을 한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마치 큰 왕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심으로 그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아도 그의 영화는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길 원하고 언약을 쉽게 배반하며 속임수로 이익을 꾀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향한 역사를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흐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자들이 있으며 악인의 형통은 그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까지 견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예담의 식구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타락한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덴으로부터 쫓겨나 온갖 죄악과 걱정과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주님의 작정 안에 있으며 핍박을 당하는 주의 종들도 연단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 세상은 어지러움과 악함 뿐이오나 주님은 그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연단하셔서 희고 정결케 하시옵고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